메이커 다은쌤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좋은 비전으로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지금은 조금 여기 있는 친구들에게 더 흥미가 가지 않을까 싶은 제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유쾌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쾌함으로 잡다 보니까 오늘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유쾌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화분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져가지고 지금 식물 집사로 열심히 살고 있어서 그러면 나의 화분과 오늘 하루를 여행하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제가 숏 영상으로 오늘 제가 이거를 진짜 서울역에서부터 장착을 하고요. 부산 지하철을 타고 오늘 역까지 오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가정집에 가지고 와서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2013년에 이제 대학원에서 만나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뭔가 저만의 즐거운 유쾌함으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5년서부터 이제 직접 제가 뭔가를 나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 납작한 동물 시리즈입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느렸고 그리고 한 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만들고 싶은데 큰 걸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동물 시리즈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전시하는 형태를 고민하게 됐는데요. 2017년에는 이제 나무 목봉이랑 3D 프린터 출력물을 이용해서 이제 미니 지구본을 만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동물들을 저렇게 붙여놨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저는 이제 2017년에 개인적으로 전 재산 탕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혼자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서 8개 나라에 12개의 메이커 페어를 제 작품을 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도 2017년 저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때 망설이지 않고 가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에 저렇게 하고 나서 2019년에 다시 이제 미국의 메이커 페어를 나가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지구본의 형태를 이제 움직이는 포켓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제가 만든 모든 동물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12간지 동물들만 모아놨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12간지가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서양 친구들은 이게 자기가 무슨 띠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별자리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날짜별로 이제 동물이랑 연도랑 이렇게 다 표를 맞춰놓고 가서 너의 생년월일을 찾아보고 그 동물이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이제 쇼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때 이 공의 모양이 포켓몬 공 모양이다 보니까 재미났던 에피소드가 이제 그때 당시 모르는 친구입니다. 모르는 남의 집 아들이 포켓몬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막 다가오더니 자기랑 사진을 좀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포켓몬 볼 옆에 피카츄 친구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메이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튬이라고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아니면 이건 에어리언입니다. 외계인을 하는 이런 것도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 포켓몬을 가져가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마치 쇼를 하는 그런 이제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친구들에게 외국 친구들에게 12간지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포켓몬을 더 좋아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국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해볼까? 해서 이제는 아예 내가 들어가 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켓몬 볼을 조금 더 키우고 이제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역시나 이제 조립형으로 만들게 된 거고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저 포켓몬 뒤쪽에다가 약간의 사용 설명서처럼 꾸며놨었습니다.
보면 원근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저 앞에 가고 이렇게 손에 올린 모양처럼 포켓몬을 잡고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해놨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 작품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 친구는 그냥 어차피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내비뒀었죠. 그래서 이틀 행사 동안 3번 넘게 부러졌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잡고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어서 아, 때는 참 재밌게 기억에 남았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지나고 나서는 사실 저도 2020년과 202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에게 이제 만들기를 깨워준 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화분 친구들인데요. 올해 초서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화분을 좀 잘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왕에 화분을 키울 거면 난 메이커잖아. 그러면 좀 재미난 화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화분 디자인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얘는 지금 은행 모양의 화분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천냥금이라고 하는 돈의 의미를 뜻하는 식물이 숨겨져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앞면에는 물이 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 은행을 뒤로 돌리면 물이 새는 구멍이 있는데 이건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왜 이제 돈이 뒤에서 새어 나간다라는 뜻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든 거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TV 모양의 수초키를, 처음에는 수초키를 샀었거든요. 왜 이제 식물을 모르니까 검색을 했더니 키우기 쉬운 식물들 치니까 수초키가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초키를 키 큰 애하고 키 작은 애를 샀어요. 근데 이 친구를 잠깐 가만히 보니까 뭔가 TV 모양에다가 이렇게 안테나처럼 꼽아놓으면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TV 모양의 수초키 화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TV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저의 윗세대들은 이 TV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두꺼운 브라운관이라는 게 익숙한데 지금 친구들에게 TV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아, 이게 TV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TV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떠올랐던 게 이 뒤에 있는 맥킨토시 컴퓨터입니다. 128K 처음 애플에서 나왔던 컴퓨터 사이즈를 4분의 1로 축소해서 디자인을 거의 본따서 만든 거고 거기에도 이렇게 뒤쪽에 식물이 심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애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는 전자제품의 모양을 화분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이제 모아이를 어쩌다가 이제 제 마스코트가 제 모아이인데요. 모아이 친구를 만든 겁니다. 얘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지금 입이 이제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물을 주게 되면 목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요. 목구멍에서 입이 나오면서 모아이가 질질질 침을 흘리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해서 만든 저의 화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게임기 화분들 제가 오늘 같이 온 친구들인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친구는 이렇게 다리가 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 빛이 잘 드는 창가 쪽에 일렬로 쪼르륵 났는데 저 발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온 게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번 접어보면 어떨까 해서 3D 프린터에도 장점이 한 번에 출력했는데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발을 접어봐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 옆에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팔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이 철사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목걸이처럼 달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유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PT를 바꿨는데요. 아침부터 열심히 이 친구를 가지고 그래 오늘의 유쾌함이지 나 오늘 유쾌하게 메이크 하루를 보내야지 하면서 아침부터 서울역, 부산역, 내가 여기 부산 과학관까지 이 친구와 함께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의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또 만들었던 재미난 것 중에 이제 대형 레고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제가 제 손에 짚고 있는 저 대형 레고 손, 그 다음에 머리띠, 대형 레고 이렇게 머리에 꽂는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어렸을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랑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이후 때 만난 친구들이랑 만나면 일단 술 한잔 하자가 친구랑 노는 건데,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면 진짜 뭔가 어렸을 때처럼 놀아야 될 것 같은 그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레고랜드 그냥 가면 안 돼.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만들어서 두 세트를 만들어 와서 친구한테도 다 씌운 걸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진들도 이제 제 유튜브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또 만들었던 게 이 패턴 디자인의 파일 시리즈. 역시 이제 제가 만든 거 다 이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에 관련된 작품들인데요. 디지털로 메이킹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반복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손으로 반복과 패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조금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공이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반복도 여러 번 해볼 수 있고요. 디자인도 조금 바꿔서 다시 반복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아, 그러면 이 디자인을, 패턴을 좀 디자인을 해서 이 3D 프린터만 만들 수 있는 타일 패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의 유쾌함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아주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5년에 이제 3D 프린터와 3D 모델링을 같이 했었던, 그때 교육을 같이 하셨던 분이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이도 낳고 각자의 길을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께서 정말 굉장한 목소리로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3D 프린터랑 모델링으로 만들 게 아직도 남았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왜지? 뭐가 문제지? 아직도 너무 재미난 게 많은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아직도 계속 하는 이유는 정말 제가 즐길 수 있는 이 유쾌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저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고기를 살 수 있어도 계속 누군가는 낚시라고 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겁니다. 왜냐면 물고기를 사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물고기를 낚시하는 경험이 더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년마다 부산과학관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 2년만에 저 옆에 화려한 놀이공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니, 과학관 갔는데 사람 없고 다 저기 롯데월드 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왔는데 과학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VR이 좋아져도 놀이공원은 계속 갈 거고, 그럼요, 놀이공원 가는 이유, 그리고 여기 과학관에 오는 이유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인간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선호를 한다는 거겠죠.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50살이 됐을 때 제가 운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알아서 무인 자동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레이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사람이 낚시라고 하는 걸 하고 있듯이 이 레이싱도 결국에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 경험을 가져간다는 거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이 좋아진다고 한다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경험, 결국에는 이 유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부제목으로는 인간지능의 유쾌함이라고 써놨었어요. 걱정과 무서움이 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유쾌함과 즐거움이 없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유쾌하고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나 이거 샀지요 라는 자랑도 물론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힘든 곳에 찾아가서, 맛있다는 집에 찾아가서 몇 시간 웨이팅을 하고라서도 그걸 먹는 이유는 그 경험을 원하니까 가고 그 경험을 하고 싶으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그런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하게 돼 있구나 라는
저는 지금도 제 즐거움이, 제 유쾌함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만의 재미난 유쾌한 메이커 활동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메이커 다은쌤 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